수많은 섬이 푸른 비단 위에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는 남태평양. 뜨거웠던 여름을 뒤로하고 가을로 들어서는 9월. 이 남태평양에 펼쳐진 섬나라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꽃피웠다.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의 남태평양 6개국 전도여행. 투발루와 키리바시, 통가, 사모아, 솔로몬제도, 피지 순으로 이어진 이 전도여행은 각국 정부의 초청으로 준비됐으며 대통령과 총독, 총리 등 각국의 정상들과 교계 대표들을 만나는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다. 9월 2일, 첫 번째 나라인 투발루에 도착한 박옥수 목사 일행. 투발루는 9개의 섬에 인구 1만 2천여 명이 사는 작은 나라다. 숨겨진 관광지, 그러나 해수면 상승으로 심각한 기후 위기를 겪고 있는 이곳에서 박옥수 목사는 먼저 카우세아 나타노 총리가 준비한 만찬에 참석했다. 나타노 총리는 지난 5월 한국에서 열린 남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차 방한했을 당시 박옥수 목사를 만나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았다. 총리는 박옥수 목사를 초대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편안히 맞아주었다. 박옥수 목사는 깊은 사고력을 발판으로 오늘날 한국이 경제 선진국이 됐다는 것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복음을 전했다. 나타노 총리는 마인드 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박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도 투발루를 위해 함께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옥수 목사 초청 연합예배가 컨벤션 센터인 TPCC에서 열렸다. 카우세아 나타노 총리, 토핑가 활라니 총독, 국회의장과 투발루 기독교회 총재 등 투발루의 정치 및 교계의 정상들도 참석했다. 그중 토핑카 활라니 투발루 총독은 세계 장관 포럼에 참석했던 소감과 함께 박옥수 목사를 환영하며 전 세계를 이끄는 복음과 마인드 교육을 투발루에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축사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소프라노 조은혜, 문다혜가 선사하는 아름다운 공연 후 박옥수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세례 요한의 안수로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가 넘어가고 그 죄는 십자가에서 모두 대속됐다는 복음을 이야기했다. I speak on behalf of the Tuvalu Christian Church. And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say thank you very much for Reverend Oksu Park for his visit today. His preaching really encouraged us to think deeper about the salvation that we have in Jesus Christ, but especially how the blood of Jesus Christ cleanses us from all our sins. We, the Tuvalu Christian Church, would like to say thank you very much to Reverend Dr. Oksu Park for the very clear message. And it will strengthen our spiritual life. So again, thank you very much. We are very delighted. 토핑카 활라니 총독은 다음 날 새벽 박옥수 목사의 숙소를 찾아 개인적으로 복음 교제를 나눴다. 투발루는 영국 연방의 자치국으로 총독은 국가 원수인 영국 국왕을 대리한다. 총독은 지난해 세계 장관 포럼 참석과 함께 구원을 받고 그 후에도 박옥수 목사와 화상 채팅 등으로 교제를 꾸준히 이어왔다. 이번 방문 일정에서도 전반적인 부분을 지원한 총독은 복음과 마인드 교육이 투발루 또한 달라지게 할 것을 믿는다며 기뻐했고 박 목사에게 죄사함을 받은 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을 질문하며 진지한 신앙 상담을 이어갔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지 못합니다. Through the redemption that is in Christ Jesus. 뭐라 그럽니까? What does it say? 한 의롭다고 했습니다. And God says we are justified. 아멘? 만약 예수님 죽었는데 And now Jesus died. 당신 죄 때문에 죽었는데 And he died for your sins. 당신 죄인이면 And if you say you're a sinner, 예수님 그 죽었다니 That means Jesus died in vain. 아닙니다. No, not so. 당신의 죄 다 했습니다. He 십자가에서. He washed away your sins perfectly on the cross. 아멘? 당신 죄인입니까? And are you a sinner? Yeah.
That's how we believe. 그 예수님. That is how we believe in Jesus. 투발루를 떠나기 전 카오세와 나타노 총리와 다시 만난 오찬 자리에서는 향후 투발루 지부 설립과 마인드 교육 관련 논의가 오갔다. Well, thank you very much for the opportunity, and I want to also extend my sincere appreciation to Dr. Park for the message that he shared with the people of Tuvalu. The message that he conveyed to the citizens of Tuvalu is very important for the people to know that all their sins has been washed by the blood of Jesus. Yes, well, I was expecting, you know, the mind education to transform our youth, future youth, and also future leaders of the of Tuvalu. I can anticipate, you know, that with the mind education, it will certainly develop, you know, the economy and the life of the people in Tuvalu. 같은 날인 3일 오후, 두 번째 나라인 키리바시에 도착한 박옥수 목사 일행. 곧바로 방문을 환영하는 만찬에 자리했다. 이날 자리가 더욱 특별한 것은 키리바시에서 가장 큰 네 개 교단의 대표들이 교단의 벽을 넘어 오직 복음을 중심으로 연합하기 위해 모였다는 것이다. 이번 만찬을 주도한 키리바시 최대 기독교회의 바라니떼 기라타 총회장, 요나 다다우 로마 카톨릭 주교, 하나님의 성회의 마에레레 에리아 총회장, 몰몬교 엘더 로투와 두네 회장, 키리바시 전체 인구 12만 명 중 3분의 2 이상이 속해 있는 교단의 대표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박옥수 목사는 성경을 중심으로 화합한다면 하나님께서 키리바시에 더욱 큰 역사를 일으키시리란 소망을 나눴다. 만찬 후에는 박옥수 목사 초청 국가연합예배가 키리바시에서 가장 큰 행사장인 베소 스포츠 컴플렉스에서 열렸다. 만찬에 참석한 교단 대표들과 타라와 섬의 키리바시 기독교단 성도 천여 명 및 목회자들이 참석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클래식부터 키리바시 사람들이 사랑하는 현지 노래까지 다채로운 음악을 선물했고 아낌없는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박옥수 목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믿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키리바시에 전했다. As you know, not many people, but we believe that the people who came here came coming out with satisfaction in their hearts and their minds. The message has been great. They've been renewed in their spirit and they've been renewed in their body. 키리바시에서의 두 번째 날, 키리바시 기독교회의 임원들을 만난 박옥수 목사. 키리바시 기독교회 임원들과 박옥수 목사는 키리바시 23개 섬을 중심으로 한 신학교 설립과 온라인 교육 활성화, TV 설교 등 키리바시 전역에 복음을 전할 방법들을 논의했고 앞으로도 성경을 따라 정확한 죄사함의 말씀을 함께 전하자는 뜻을 모았다. 한편 키리바시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의 주최로 박옥수 목사 특별 마인드 강연이 열렸다. 키리바시의 18개 섬의 국회의원들이 모여 박 목사가 전하는 성경 속 마음의 세계, 그리고 사고력과 자제력, 교류의 세 가지 교육을 토대로 하는 마인드 교육에 대해 듣고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들었다. 이어 떼께 우와따라스 정보통신부 장관이 박옥수 목사와 면담했다. 그는 키리바시 목회자들과 청년들을 한국 월드캠프에 초청해 준 것에 감사하며 박옥수 목사를 만났고 복음을 들은 후 마음을 활짝 열었다. On behalf of my people, as we all know, your last conference in South Korea, which IYF extended the invitation to the KPC pastors and the youth, I was very fortunate that our pastor from Tamana and one of the youth member, they accepting the invitation. And they made their way, all the way down to South Korea to attend the conference. It was really it's a very luck for them, you know, in terms of the first time for them to travel overseas outside Kiribati, the first time to step in offshore islands like one of the very developed countries like Korea. Really, every opportunity they made it, they really amazed of the development and the hospitality of the IYF in South Korea. So,
And then after that, they went to Tamana. And I heard from them. They share the same story to the people of Tamana. That's why today, as your invitation to come and see the founder of the IYF, this great honor for me on behalf of my past and my youth, you know, to come and accept your invitation. 타네스 마아마우 키리바시 대통령은 2017년 1월 이웃 섬나라인 난디에서 박옥수 목사를 처음 만났다. 그리고 약 6년이 흘러 재회한 박옥수 목사와 마아마우 대통령. 여전히 반갑고 친근한 분위기 속에 함께 만찬 장소로 이동했다. 박옥수 목사의 환송 만찬으로 준비된 자리에는 마아마우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키리바시 기독교회 총회장 바라니떼 기라타 목사와 기독교 지도자들, 한국을 방문했던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키리바시 정부가 준 부지에 지어질 IYF 청소년센터의 조감도를 함께 살펴보고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음악에 대통령 및 정부 인사들 모두가 마음을 열었다. 박옥수 목사는 마인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지어질 청소년센터에서 키리바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사고력과 자제력, 교류하는 능력을 가르치겠다는 비전을 공유했다. 타네스 마아마우 대통령 역시 2016년부터 지금까지 IYF 키리바시 지부를 통해 많은 청소년의 삶이 변화된 것을 지켜봤고 박옥수 목사의 방문은 자신과 키리바시 정부에 큰 의미가 있다며 화답했다. 그리고 마인드 교육을 바탕으로 한 링컨 중고등학교 설립 비전에 공감하고 학교 설립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협조할 것도 약속했다. 또한 박옥수 목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며 더 많은 키리바시 청소년이 IYF를 통해 키리바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일해달라고 부탁했다. 9월 5일, 세 번째 도착한 섬나라는 바로 통가. 통가 총리와의 면담을 위해 수도 누쿠알라파에 있는 푸아모트 국제공항에 도착한 박옥수 목사. 통가에는 이번이 첫 방문이다. 외무부의 의전 속에 공항 귀빈실로 이동한 박옥수 목사는 먼저 통가의 유일한 방송국인 국영방송국 TBC와 인터뷰했다. 청소년들을 위해 IYF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소개하며 통가에서도 청소년 활동과 마인드 교육을 펼칠 계획을 밝혔고 이날 인터뷰와 박옥수 목사의 방문 소식은 TBC 방송과 페이스북을 통해 당일 보도됐다. 통가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시아오시 소발레니 통가 총리와의 면담. 삼선 국회의원과 부총리를 거쳐 현 18대 총리를 역임 중인 시아오시 소발레니 총리는 박옥수 목사를 환영하며 동석한 장관들을 소개한 후 대화를 시작했다. 박옥수 목사는 IYF가 성경을 기반으로 사고력과 자제력, 교류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마인드 교육을 청소년에게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 죄사함을 받은 간증을 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가 청소년들을 이끌고 싶다는 비전을 보였다. 시아오시 소발레니 통가 총리는 박옥수 목사의 메시지 하나하나가 감동을 준다며 교육부 장관과 마인드 교육에 대해 협의하고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것들을 도울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통가 공공서비스위원회는 2018년부터 IYF 뉴질랜드 지부와 협력해 통가 총리 및 전부서 장차관 마인드 교육을 해왔다. 팬데믹 후에도 작년부터 마인드 교육을 재개했으며 이번 박옥수 목사의 방문으로 특별 공무원 마인드 교육을 준비했다. 박옥수 목사는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했고 참석자들은 강연을 듣고 한 사람씩 일어나 소감을 발표했다. 이제야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며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된 것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어 기쁘다는 간증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저녁에는 박옥수 목사 초청 특별 성경 세미나가 있었다. 통가 국영방송국과 제일 큰 라디오 채널인 87.5 브로드컴 라디오 FM, 그 외 라디오 AM과 SNS 등 TV, 라디오, 인터넷까지 온 매체를 통해 통가 저녁에 복음의 말씀이 생중계됐다. 환영사를 전한 빅토리나 키오와 국가공무원위원회장 또한 통가 사람들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기쁜 소식 선교회와 IYF에 감사하며 마음을 의롭게 해줄 박 목사의 설교를 기대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 소프라노 조은혜와 문다혜의 공연. 특히 통가 전통 노래를 부를 때는 참석자들이 놀라워하며 함께 흥얼거리고 즐거워했다.
박옥수 목사는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의 앉은뱅이 이야기를 주제로 복음을 전했다. 죄인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능력의 메시지. 통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세미나 현장을 그리고 통가 사람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It always touches the heart, you know, when he remember he's like he's old in his age. We're looking at him, he's like our granddad, you know, and he's a role model as a pastor to visit Tonga. And also, it touches us when he always says, Who is Jesus? Who healed you? You know, everything that he said, it touches me, you know, and I think I really admire how he did it. It's refreshing. For me, I truly believe that Jesus Christ has already done it all. And this is good. It's always good to constantly remind us. Because sometimes that we forget. Yeah? We when some bad things or some hard things come, we tend to we forget that Jesus is in us. So I think it's a good encouragement for me to go out and do it. I have Jesus in me, you know. I'll go and just do it. Because believe it, I have that faith. I have Jesus in me to be able to heal the sick, lay hands on people, and give back life to them, whether it's healing or just joy instead of sadness and that kind of thing. 드넓은 남태평양을 가득 덮는 하나님의 은혜. 40여 년 전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드린 기도를 우리의 생각을 넘는 방법들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번 박옥수 목사의 남태평양 6개국 전도 여행을 통해 나타났다. 이어지는 사모아와 솔로몬제도, 피지 방문에서도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